카스텐의 하현우와 카라 출신 허영지가 열애를 공식 인정한 가운데 두 사람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탄탄한 고음을 안정적으로 구사하면서 날뛰는 하현우의 무대 매너는 국카스텐의 트레이드마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대한민국 인디 밴드들 중에서도 대단히 개성적이고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을 보유한 하현우가 소속된 인디 밴드 국카스텐은 2008년 EBS 스페이스 공감의 신인 발굴 프로그램인 헬로 루키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이전에도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밴드였으나 이쯤 멤버가 안정되어서 현재 라인업을 갖추게 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 2010년 3월에 한국대중음악상에서 아폴로 18과 올해의 신인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하현우가 소속된 국카스텐이 2012년 6월에 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면서 국카스텐의 인지도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는데요. 밴드 국카스텐의 보컬과 기타를 맡은 하현우는 MBC 예능 복면가왕에서 우리 동네 음악대장이라는 별명으로 최다 우승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걸그룹 카라에 뒤늦게 합류해 2014년 데뷔한 허영지는 지난 2016년 1월 15일을 기점으로 카라 멤버들의 계약이 종료되어 현 시점에선 카라 멤버들 중 유일하게 DSP에 남은 멤버인데요. 허영진은 걸그룹 카라의 멤버로 전 멤버 정니콜, 강지영의 탈퇴 후 공개 오디션 프로그램 카라 프로젝트를 통해 영입된 신규 멤버였습니다. 허영진은 가수의 꿈을 안고 오디션 카라 프로젝트를 통해 뒤늦게 카라에 합류, 대중들의 선택으로 발탁돼 두 개의 앨범에 참여했지만 이미 여러 차례 멤버 교체 등의 우여곡절을 겪었기에 카라는 10여 년 만에 공식 해체된 바 있는데요. 이후 허영진은 보컬 전쟁 신이 목소리, 원나잇 푸드 트립 등 예능뿐 아니라 한여름의 추억 등 드라마에도 출연해 얼굴을 알렸습니다. 특히 TVN 또 오해영을 통해 당차고 발랄한 윤한나를 연기하며 연기력도 인정받았는데요. 현재 허영진은 드라마를 비롯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맹활약 중입니다. 프로필에 따르면 하현우 나이 1981년 11월 25일 만 36세와 허영지 나이 1994년 08월 30일 만 23세로 하현우, 허영지 나이 차이 13세 나이 차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하현우, 허영지 두 사람이 함께한 예능 촬영장 사진도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11월께까지 TVN 예능 프로그램 수상한 가수에 함께 출연한 두 사람은 그룹 뉴이스트 리더 김종현, 개그맨 이수근, 방송인 품, 박소현, 가수 홍진영 등 여러 스타들과 함께 패널로 출연하며 남다른 예능 호흡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허영진은 수상한 가수 출연 중 꾸준히 출연자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SNS를 통해 공개하며 프로그램과 동료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지난해 11월 SNS에 수상한 가수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도 두 차례 하현우를 포함한 출연자들과 함께 찍은 셀카를 선보였습니다. 당시 허영진은 수상한 가수 이럴 때도 있죠. 흐흐흐 그래도 행복한 우리라고 밝혔다. 또 수상한 가수 모든 패밀리 집합 부모빠 저기 오른쪽에 있습니다.
부모빠 존재감 제대로 나온 사진이 다음엔 꼭 반드시 제대로 기필코라고 말했는데요. 지난해 8월에도 두 차례 회식 사진, 촬영장 단체 사진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가장 처음 올린 게시물은 지난해 7월 25일로 당시 허용진은 수상한 가수 화목한 우리들. 진짜 가수 룰루랄라. 짝꿍 현우 선배. 건너편인 석천 오빠가 보고 있다고 호흡이 잘 맞는 하현우를 직접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남다른 몸매를 뽐내 화제를 모았던 지난 2015년 진행된 미니 앨범인 러브 쇼케이스에서 공개한 허영지 몸매 비결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허영지는 당시 허벅지 근육을 언급하며 몸매 비결을 공개했는데요. 허영지는 운동을 하면서 근육이 많이 생겼다며 하나, 언니가 필라테스를 한번 해보라며 10회 이용권을 선뜻 주셨다. 10회를 다닌 뒤 더 끊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해 훈훈함을 자아냈습니다. 최근 한화보 촬영과 함께 진행된 인터뷰에서 본인 댓글에 대한 질문에 최근에는 성형에 관한 댓글이 있었는데 성형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일부러 어렸을 때 사진을 올려서 하지 않았다는 어필을 한다고 허용지 성형 전 성형 등 루머임을 분명히 했는데요. 한편 허용지의 소속사 DSP미디어와 하현우의 소속사 인터파크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지인들과 모임에서 만나 연락을 하던 중 최근 좋은 감정을 갖고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한 매체는 허용지 하현우 두 사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6개월 동안 진지한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방송된 TVN 수상한 가수를 통해 만났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